이 상자에 조금 기대를 했는데 거지군요. 거지 상자군요. 안타깝다, 안타까워. 주차장하고요. 다음 곳으로 가죠. 상자 그래도 그 쉐어 포인트 상자는 좀 기대할 만하잖아요. 쉐어 포인트 상자는 좋은 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계속. 울프가 이 하나밖에 없냐? 보드라미님 어서 오세요. 안 귀여. 야, 이 추운 데서 맨날 수련하고 앉았네. 폴군더. 오, 이번에는 그거예요. 자, 퀘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죽음의 표식만, 아이고, 죽음의 표식만 딱 얻으면, 예, 영혼 릴레이 그만하고, 영혼 릴레이 그만하고, 이거 데이드를 하나 해야겠다. 예, 저도 익숙한 것 같긴 한데, 뭐야. 농부? 어, 뭐야, 늑대인 괜찮아? 어? 적은 안 되나? 아, 적이 되는군요. 한방 체력이 좋아가지고 농군데? 쇄도우면 위험해요. 한방 워낙 한방 때리는 게 좋아서 연속으로 쓰죠 그걸. 뭐 죽었네. 이제 내가 굉장히 너무나 많이 강력해진 거 같지 않아요? 아직까지 더 강력해질 거리는 많이 남았지만 충분히 강력해진 거죠. 내가 회복마법 70까지만 찍어봐라. 정말 안 오르네 회복마법이. 방어막 마법을 좀 많이 쓰면 써야 되나? 자, 저장하고요. 뭐지? 지금 초록생님 어서 오세요. 드로거들이 산적 무언가가 와서 드로거들하고 한판 벌인 것 같아요. 그럼 무언가 얘 일지 같은 거 없나? 없네. 무언가가 여기 와서 지금 발굴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 열쇠 구멍? 열쇠 구멍인데 누가 먼저 왔어? 상하벌떡 필요하다는데, 상하벌떡 누가 했으니까 지금 문을 열어놓은 거죠.
총 4개의 왼쪽에 뱀, 오른쪽에 잠깐만, 해놓은 거잖아. 해놓고 열어서 간 거구나. 잠정 불암적인 것 같아요. 불암적인 것 같고요. 애들 숨어있네. 어허, 나왔네. 되게 약한데,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은? 원샷 원킬이에요? 딱 피하는 거 봐라. 굉장히 약한데? 모험가 또 죽어 있고요. 야, 보스가 용의사제 아니야? 야, 이런데 보스 만나면 항상 용의사제의 대군주 둘중 하나던데. 아, 이거 한번 태울까? 내가 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괜찮네요. 뭐야. 또 다시. 물속에 뭐 있나? 아, 없군요. 여기 보스는 뭐가 나올까? 지금 드래거들이 다 죽어 있는 거 봐서는 무언가가 여기까지 계속 들고 밀고 들어온 거 같아요. 얘네들이 계속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자, 데이나스 발레. 내 상하 발톱 여기까지 왔나 보다. 얘가 지도자인 거 같아요. 일생을 바쳐온 영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현재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적다. 걸두어의 이름을 언급하는 서적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던 고대의 옹졸한 정체행위 때문이다. 폴건더에서 무슨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정보를 맞춰보면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다. 갈도어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네요. 제1기가 시작되었을 때 고위 마법사 골드워는 북쪽 나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지혜와 부와 명예와 힘이 있어 이스그램의 자손들까지도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스그램의 자손. 굉장히 오래된데? 아버지의 그림자에 가려서 세 명의 자식은 비정하고 질투심에 강한 인물로 성장했다.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질투심에 강하고 비정한 인물로 성장했대.
꼭 그래야 되나? 그들은 아버지의 명성과 힘과 명성을 질투하고 있었지만 드디어 장남 자엘에게 그 힘이 그날 밝혔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항상 몸에 쥐고 있는 아물렛. 자식들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아버지를 살해.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건 배역막특한 놈들 봤나? 자고 있는 아버지를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감사해야지. 야, 이런 후레자식 놈들 같으라고. 시대가 옮겼다. 세례의 손에 넣은 힘에 빠져 형제는 주위 마을 사람들을 파멸시켰다. 힘을 얻으니 그 목걸이가 굉장한 건가 봐요. 엄청난 사력을 쳐쳐보면 제왕은 형제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고위 마법사 게리문드가 이끄는 전통 마법사 집단을 보냈다. 게리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애들? 그래서 엄청난 싸움 끝에 세 명은 전장에서 도망쳤다. 마크롤은 솔리테드 3기석. 어쨌든 세 명이 자식이, 각자 각그 스카이림 뭐 이렇게 전역에 세 군데로 퍼져서 봉인이 된 거죠. 그리고 얘는 자기가 그 아물렛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갈도의 아물렛 쪽 하나 있죠. 매직카 30층가. 근데 탈로스의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예, 목걸이는 뭐 다른 거그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 상아 이걸 왜못 내리고 죽였지? 너는 약한 애니까 우리 검술이나 연습해볼까? 피하고, 자, 파워택도 한번 하고. 야, 진짜 약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중에 막 약한 애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강한 애 나와서 놀랐지 이러는 거 아니야? TJSWN님 어서 오세요. 이게 그런 함정이야. 약한 애들 계속 보내서 여긴 약한 애들밖에 없으니까 긴장을 풀어. 릴렉스. 릴렉스하게 하는 함정이죠. 릴렉스하게 하다가 갑자기 센 놈을 보내는 거야. 똑같은 놈, 똑같이 생긴 놈을. 이거 화살 한대 맞고 죽으라고. 에보니 도끼. 잠깐만, 야, 마나 좀 채우자. 여기 여자 드러그가 왜 이렇게 많지? 뭐 어떤 식으로 죽는지 알아야 되는데. CPU나 아니면, 그래픽카드가, 아, 전원이 내려간다고요? 그럼 파워 서플라이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예, 총세 가지 정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CPU. 이게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안 깔고, 이게 퍼즐이잖아. 뭐야, 실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스카이림만 실행시켰는데도 그러는 거면 CPU 문제는 아니고요. CPU 점유율이 되게 낮거든요. 스카이림이. 아이, 뭐야, 이거.